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네, 새 광고가 또 들어왔죠. 네, 광고가 계속 치약. 들어오네. 네. 다른 건 많이 잘렸어요. 네, 파인프라 치약은 사실 광고를 하기 전에 그동안 무슨 사연 보내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게시판 선정된 분들한테 저희가 자신 있게 보내드렸던 게 파인프라 치약이었어요. 네, 상품으로. 네, 저희가 이걸 보내드렸던 이유가 뭐 정말 남아서 보내드린 게 아니라 상품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 마켓에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네. 검증을 하고 저도 당연히 써보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쓰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이제 먹는 것들 뭐 고기류나 뭐 이제 밑반찬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쓰지만 이 치약은 제가 정말 다른 제품 안 쓰고 이 제품만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만큼 효과가 괜찮아요. 대신에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좀. 상당히 비싸죠. 네, 그냥 일반 치약, 무슨 모텔에 있는 치약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비싼 편이죠. 한 3배 이상? 한 개에 한 15,000원대니까 꽤 비싼 치약인데 그 값을 해요. 제가 이걸 자신 있게 권해드려요. 그 미화기 몸장님, 우리 헤비 업로더이신 네. 미화기 몸장님이 벌써 상품을 몇 번이나 타가면 타갈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거절하셨어요, 상품을. 난 필요 없다. 네. 근데 최근에 혹시 무슨 상품 줘요? 라고 쪽지를 보내신 거예요. 네. 글을 써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댓글로 아 좋은 거 드린다, 이런 거 드린다 하면서 링크 걸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쪽지로 아, 필요 없다, 치약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네. 뭐라 표현할 방법이 네, 없네. 반대로 성남자님은 아, 치약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예, 네, 떨어져 갈 네. 때다. 아, 정말 좋아요. 그 구매 후기 중에 네. 잇몸병이 낫고 뭐, 이렇게 뭐 병이 낫는다. 그거는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이게 딱 뭐라고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구취 제거에는 정말 탁월해요. 네, 그래서 구매 후기 중에 결혼한 지 지금 10년 만에 다시 와이프랑 키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아. 네, 그런 구매용이 있었어요. 혹시 편집장님 아니시죠? 네. 야. 아. 야. 그리고, 네. 그리고, 선물 드릴 때, 네. 이 파인프라 치약을 드린다고 하면, 치약 드린다 그러면, 좀 그 명절 때, 별거 아닌 선물 들어오는 선물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좀 그런데 너무 좋은 건데, 아, 이게 치약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데 진짜 좋은 거라는 거 정말 강조로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네. 저희가 뭐 광고기 때문에 나름 이제 뭐 좀 과장해서 말씀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치약은 정말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번 써보세요. 제가 욕 안 먹을 자신 있어요.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세상에는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밥 먹는 거,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요.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식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방송을 좀 떠올려보니까 봉사활동도 그런 것 같네요. 물론 이 모든 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일 때이겠지만요. 가끔은 뭐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도 충분히 즐겁지만 곁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면서 무언가를 하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개방은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가요? 제가 늘 놀리듯이 혼자이신가요? 딴개질도 본개방도 함께 나누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30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그저께 사랑니를 뺐더니 아 사랑니 네, 컨디션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전혀 안 보셨네요? 여기 아니, 보는데? 아. 네. 죽겠네요. 어떤 사랑을 하시길래 사랑니? 아, 네. 저는 지금 원인 모를 장 트러블이 아침부터 생겨가지고 네. 밤에 좀 잠도 설쳤어요. 어제 모임에 갔다 왔는데 좀 계속 설사를 새벽에 지금 하고 아 그래요? 아침에도 지금 네. 환실을 좀 계속 하고 네. 방송이 시작부터 조금 네.
지금도 좀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 지금 계속 좀 장 트러블이 있어요. 원인 불명인가요? 어제 너무나 원인들이 많았는데. 아, 어제 좀 장이 불편할 것 같은 원인이 좀 많이 있긴 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보유피님 괜찮은가요? 네, 저는 아. 어제 개발수님이 쏘신 소고기 잘 먹고. 네. 아, 소고기 얘기는 이따가 공지 시간 때 네. 같이 좀 몰아서 해주시고요. 네. 그나저나 벌써 30회예요, 우리. 시간이 그런가요?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말 됐네요. 그러게, 언제부터 했었죠? 우리가 7월 달부터 했었죠? 7월 말부터 했었죠? 아,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 네. 30회 기념. 네. 오늘 제 생일 기념. 생일이에요? 네. 아, 오늘 생일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아, 그래요? 드디어 28이 됐습니다. 뭐래, 뭐래, 계속 내려, 낮춰, 이렇게. 네. 거꾸로 가는 시간. 네. 맞다. 그게 뭐야. 지난해 그 호요요 PD 그 사진. 아,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광하시던데요? 아, 그 네. 찾아보니까 네. 올릴만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도 아~ 제대로 안 나오고. 네. 고등학교. 추억 좀 아련한 느낌의 사진이 있길래 올릴만 네. 하겠다. 거기 오른쪽에 올려봤죠. 있는 그 파란색 네. 옷이 본인인 거죠? 네. 투피. 그게 와. 보통. 입기. 거기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숙였는데도 뭐 티가 안 나. 그런 성희롱적 발언들이. 펄쩍거리던 있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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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도야.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비추 날리러 가야겠다. 아, 네. 아 그리고 어떤 분은 붕괴방 게시판에 네. 일피 친구분 연락처죠. 아, 네. 그 친구 유부녀되고 지금 임신 중이에요. 아, 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겠네. 남편분이 과거는 네. 알고 계시죠. 아, 그렇게 내가 지금 친구한테 이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리플에 그 이건 나의 마이가 아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그 마이가 아니다 했는데 어, 그거 보고 좀 미안해가지고 어, 이건 네. 마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에요, 예뻤어요. 네. 사실 좀 고증이 네. 부족하긴 했었죠. 정말 그... 마이를 네. 네. 정말 저... 마이를 입고 아 마이를 한 것 같은. 아 네. 네. 위에 그저... 너무 가렸어요. 네 그렇게 해야 학생이잖아요. 아쉬우셨어요? 되게 기대하시던데 꼬물님. 제 아내도 좀 젊었을 때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네. 아쉽게도 좀 남자 캐릭터 코스프레를 해서 네. 보여달라고 했더니 절대 못 보여주겠다. 뭐 그런. 남자 캐릭터는 어떤 거죠? 아, 그 다양하죠? 바람의 검심이라고 하는 네. 그 만화의 네. 그 주인공이 주인공.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다. 아, 이렇게 있어요. 다들 검술. 코스프레는 근데 약간 좀 흑역사로 갖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거 일본 옷 입고 참 잘하는 짓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뭐 일본 옷이면 어때? 아 그리고 지난주 방송 게스트 분이셨던 스누피앤나비님에 네. 대한 의견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아 인기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댓글 개수만 봐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표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댓글이 많이 달렸고 글로도 후기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역시 정대만님이다. 뭐 네. 목소리는 좀 의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목소리 너무 좋다는 얘기도 많고. 게다가 또 이제 좀 아픈 기억이 좀 있는데 그걸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다 네네. 보니까 아마 듣는 많은 분들한테 좀 뭐 격려도 되고 네. 네.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술 한잔 하고 싶다고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저기 조심해서 하세요. 결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 결혼이 그러니까 잘 만나면 행복할 텐데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회할 일들도 찾아오고 아 물론 이건 스루펜 나비님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꾸물님도 어제 채팅방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아니요. 안 들었어. 어제 제가... 후회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들으시는구나. 아, 너무 네. 힘들다고. 아, 제가 원래 잘못 안 봤네요. 듣는데, 네. 최근에 게시판을 한번 좀 봤대요. 아. 그리고 막 방송도 한번 들어볼까 그래가지고. 네. 근데 반응 속은 진짜 빠르시다. 굉장히 다급해. 네. 표정도 다급하고. 아니요. 저 지금 개고생을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개고생? 네. 이렇게 또 부정을 하시네. 네, 행복해요. 다른 아이들로 지금 활동하고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네, 와이프 여쯤 사연이 올라올지도 모르고. 네. 기대를 하고 있어보죠, 뭐. 본격 게시판 공지.
네, 이번 주도 신규 클럽이 없어서요. 대신 클럽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요리당 소식인데요. 마켓을 보면은 입점 신청을 받고 그 전에 이제 사전 검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입점될 상품 중에 김치가 있는데 그걸 요리당에서 리뷰를 한다면서요. 네,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리뷰를 해서 단계의 검증을 받는다고. 네. 네. 요리당 공지사항으로 신청을 총 한 10분 정도 받아서 리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기서 평이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점 못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일종의 국민 경선을 저희가 하는 거죠. 네. 네, 요리당한테 저희가 제주산 김치래요. 제주에서 만든 모든 재료를 이제 국내산으로만 쓴 네. 제주 김치인데 이제 그 의뢰가 들어와갖고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 클럽 분들한테 검증을 맡기면 더 객관적일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경로로 이제 그 리뷰어들을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김치만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네. 저희 이미 입점해 있는 그 서부농산 김치를 만약에 먹어보신 분은 이제 비교로 어떤 게 더 낫다, 가격이 만약에 싸다면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 대비 맛과 아니면은 이제 그 절대적으로 두 가지 업체의 김치 맛을 비교하는 것과 뭐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뭐 리뷰에 참여하시는 그 요리당 분들한테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무상으로 샘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택배를 보내드리고 네. 이제 그걸 맛보신 다음에 저희 양식에 맞춰갖고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입점을. 서부농산이 네.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인기가 네. 높은데 네. 라이벌인가요, 그러면? 입점이 됐을 때 네. 라이벌인 거고 네. 네. 이제 그 워낙 서부농산 김치가 그 맛있다라고 호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쩌면 굉장히 힘들지도 모르죠. 서부농산 김치가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가 김치를 받은 건 아니고 네. 업체가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기존의 김치를 서부농산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는 이제 말 안 하거든요. 당연히 서부농산보다 뭔가 나으면 서부농산 대신에 이제 그 제주도 김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장단점이 뭔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면 두 가지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이제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건 이제 아무튼 그 여러분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IT 제품. 최근에는 왜 그 나스닥과 관련해서 네네. 함께 이벤트를 한 적도 있었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저희 마켓 입점 의뢰 업체들 중에 저희 클럽 분들하고 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분들한테 같이 연결을 해서 리뷰를 받고 입점 결정할 네, 그럴 생각입니다. 클럽 소식 한 게 더 있어요. 네. 치킨 클럽이 클럽 중에 공식 1호로 망했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제가 게시글도 망했고, 올렸어요. 네, 내일 문을 닫을 예정이에요. 치킨 클럽이라 네. 있었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몰랐는데 네. 치킨 클럽? 초반에 생긴 클럽인데요. 네. 없어진다 소식 듣고 제가 가서 경축 치킨 클럽 폭망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래요? 무슨 정치적인 클럽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네, 먹는 치킨 그냥 클럽. 먹는 치킨. 네. 그래요? 야, 정치적인 클럽. 네. 뭐 비비큐 무슨 치킨. 네. 네. 뭐 리뷰도 하고 네. 치킨에 치킨만. 네. 아. 뭐 그런 클럽이에요. 네. 이제 이용률이 네. 워낙 낮아서 그 당주님이 호치킨님이시죠? 네. 호치킨님이 이제 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아.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이상 콘텐츠가 없다. 클럽 주제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클럽이 네. 워낙 이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정리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했어요. 네. 계속 이제 새 클럽을 만들어드리기는 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이 또 휴면 클럽, 2-3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클럽들 네. 또 그런 클럽들에 있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네. 또 그런 클럽들 특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폐쇄를 할지 그런 또 규칙이나 룰들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네. 이제 이번 참에 치킨 클럽을 시작으로 네. 그런 규칙이나 룰도 좀 정리를 하고 네. 당주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네. 지금 몇몇 클럽들이 있어요. 뭐 구미당 끼룩끼룩하는 거 뭐야 이거 돌고래 돌고래당 끼룩끼룩 돌고래 그 다음은 그 세계당인 것 같아요. 눈치상도 위험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운영진 분들하고 네. 얘기를 좀 나누긴 할 텐데 네. 그렇게 이제 또 클럽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클럽을 또 정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활동이 없으면 뭐 정리해야죠 네. 뭐. 네. 네. 또 괜히 또 다른 분들 기대감 갖고 들어오셨는데 아무 활동 없으면 그래서 치킨 클럽이 예. 1호 딴지일보 망한 클럽이라는 거. 네.
그렇군요. 네. 씁쓸하네요. 네. 마감 클럽 운영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네. 아, 호치키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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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네, 그래야겠네요. 네. 네, 다음은 또 업데이트 소식 전해주시죠. 몇 가지 이제 소소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딴지마켓이 좀 개편을 많이 했어요. 결제 시스템 저번에 공지드린 대로 바뀌었고요. 네. 매표준 결제가 도입돼서 좀 결제가 편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했고 디자인도 UI 디자인도 전부 전면적으로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네. 금주에 이제 마무리 작업이 끝날 거예요. 마켓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네. 지금 딴지마켓 새로운 딴지마켓의 UI는 호요 PD가 디자인을 했어요. 호요 PD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했고요. 네. 대열도 거의 다 호요 PD가 다 했습니다. 뭔가 욕을 하려면 호요한테 하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딴지 일보랑 네. 그냥 같이 간 네. 거죠. 네, 공통적으로. 딴지 일보하고 욕을 하려면 딴지 일보에다 하라는. 애초에 생겨먹은 딴지 일보. 네. 애초에 생겨먹은 딴지 일보는 제가 했는데. 네. 딴지 일보하고 좀 통일성 있게 네. 사이즈나 여러 가지 구성, 배치, 배열을 좀 통일성 있게 네. 이제 구성을 했고요. 좀 더 시원시원하고 널찍널찍하게 네. 바꿨어요. 그리고 또 이미지도 좀 많이 손을 봤고요. 네. 네, 그래서 딴지마켓이 지금 개편이 되었고 네. 딴지마켓에 극딜관이라는 게 좀 새로 생겼어요. 네, 몇 가지 산지직송관과 몇 네.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극딜관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극딜관에 대한 설명은 편집장님이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극딜 왜 게임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극딜이라고 네. 예, 그 딜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거기다 쓴 건데 그야말로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그 탁월한 네. 그런 상품만 저희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파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딴지마켓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검증 판매가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네네. 극딜과는 한정 수량 그리고 그야말로 워낙에 최저가. 네. 검증은 똑같이 하시고.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검증 과정을 좀 최소화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이랄지 네. 뭐 스타킹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오랜 시간 저희가 검증을 거칠 필요는 없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생필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 네네. 중에 가격 경쟁력이 정말 우수하다 그러면은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굳이 검증 없이 한정 수량을 가장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벤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산지직송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년만 해도 이제 산지직송관에서 무슨 해산물 같은 것들, 네. 뭐 과일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판매했는데. 산지직송관이 이제 생각보다 뭐 상품들이 이렇게 자주 들어오기, 왜냐면 이게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올해 검증을 하면 내년부터 팔아야 되더라고요. 그 철이 지나는 바람에. 제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예, 네. 그래갖고 그게 좀 저희 뭐 운영상으로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어갖고 네.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그 극딜관으로 오히려 상품들을 이관을 해오려고 그러고요. 예, 여기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한테 요즘 특히 경제도 어려운데 필요한 상품들을 가장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름이 네. 극딜 전에 다른 거였어요. 아, 자기의 공지가 하나 쓸데없이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네, 마켓스네님이 올리신 건데 네. 딜의 길, 그러니까 거래 길 이렇게 해서 딜도. 아 딜도. 그랬죠. 예, 그때 회의를 할 때 예, 딜도는 이제 제가 냈었던 거고. 예. 심한 말 할 뻔했어. 질러주세요. 네, 실제로 그래서 딜에 도 해갖고 이제 딜도관 이제 했다가 또 너무 좀 그러니까. 네, 그 극딜관이라는 건 이제 마켓순회가 이제 냈던 아이디어고. 항상 이런 아이디어는 네. 딜을 한번 살펴보면 너무 딜한 의견을 네. 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어울리지 않지만 네, 제가 가끔 그런 네, 발랄한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였군요. 사실 그렇죠. 네. 저희가 제가 이제 그 딴지 부르르라고 하는 그 상품도 제가 기획을 하고 제가 작명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저희 그 총수님이 했던 걸로 오해를 하시면서 그 총수님 욕을 하곤 하던데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 네,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예전에 뭐 아, 그 상품 예전에 방송할 때 몇 번 말했었구나. 뭐 그 딜도 이름 같은 거 관련해 갖고. 강원도의 힘이었어요. 강원도의 힘도 있었고 네. 옥수수 모양의 딜도 그리고 프라하의 봉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거창도 하네요. 네. 무쏘의 뿔도 있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적당하다.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해라 뭐. 참 쓸데없이 네. 인문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남로당이 폐쇄가 됐다기보다 팔려갖고 이제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참 아까운 그 커뮤니티긴 해요. 그때 2000년도 초반에 그야말로 성인 커뮤니티라는 기치를 앞세워갖고 거의 한 50만 명의 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시민 작가도 남루 당원이었고 목격사 당했어. 진중권 씨. 네, 뭐 그런 분들도 저희 남루 당원이었어요. 그분들의 흑역사네요. 잊고 싶은 과거. 네. 어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 건데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크로스 브라우징을 보완했어요. 아.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모바일에서 고려가 좀 덜 돼 있었는데 아이폰이 크로스 브라우징을 이용한 이제 보이스 오버. 네. 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제 시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브라우징을 도와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메뉴, 로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불러줘요. 아, 지금 내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클릭을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분들도 듣고 글을 쓰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한테 이제 쪽지도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네. 커뮤니티를 그나마 좀 이렇게 시각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네. 또 딴지일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 몇몇 분들이 지금 커뮤니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겪는 불편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전담자를 하나 둬서 최근에 보이스오버 그거를 네. 직접 이제 테스트하면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개선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 재밌는 게 있었죠. 그 읽어줄 때 여자 목소리로 읽어줄 때 그 덜덜덜을 네. 네. 뜨뜨뜨뜨뜨뜨 아, 정말 그렇게요? 네, 네. 그렇게 아, 네. 저희가 이제 대체 텍스트라는 거를 집어넣어요, 이미지마다. 네. 그러니까 추천 버튼과 비추천 버튼이 지금은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그게 추천 버튼인지 비추천 버튼인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이미지라고만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네. 이미지, 링크, 딱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럼 저희가 그 안에다가 이제 대체 텍스트로 추천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추천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보이스오버는 그림이지만 그 대체 텍스트를 이제 읽어줘요. 그러면 그분은 아 이게 추천 버튼이구나. 근데 저희가 기존에 모바일에서 메뉴를 열거나 좌측에 메뉴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이미지로 버튼이 있었고 우상단도 이미지로 있었고 글 쓰는 버튼도 이미지로 있었고 추천 반대 버튼도 이미지로 있었고 쪽지 보내고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아이콘 이미지로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냥 다 이미지라고만 읽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전수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이번에 대체 텍스트를 다 집어 넣었고요. 네. 또 이제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한 분과 예. 저희가 이제 쪽지를 좀 주고받으면서 불편한 사항을 또 이제 물어보고, 받고, 건의도 받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좋네요. 네. 시각장애인 분들도 네. 저희 게시판 활동 가능하시다는 거 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좀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나? 네. 웹이라는 게 개방 그 평등한 걸 지향하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쵸? 걸 지향하니까. 네, 또 이게 언론사나 네. 공공기관 뭐 여러 가지 그 기관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서 네. 그런 배려를 할 수 해야만 하는 그런 또 법적인 네. 또 사회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럼 법을 잘 만들어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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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에서도 했고 저희가 어제 이제 수뇌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지사항도 가급적이면 이미지로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분들을 또 고려해서 텍스트로 공지를 하고 팝업 띄우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런 것도 가급적 팝업보다는 원래 정해져 있는 그 공지사항이라는 칸에 네. 텍스트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권고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수뇌부에도. 네. 네. 좋네요. 아무튼 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말 좋은 법 같은데요. 네네. 실명제를 지키라는 법은 참 나쁜데. 맞아요. 인터넷 실명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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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후기 중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또 뭐 그런 얘기 안 모임을 갔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뭐 또 모임 얘기는 좀 이따가. 술 네. 먹고 잊어먹겠지 뭐. 네. 네. 공지 뭐 이 정도입니다. 네. 네. 빅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다음은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24일에 꿈꾸는 초보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국민의당 공천장 반납 속출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조회수는 42,623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어제 하루에만 3월 23일이겠죠. 3월 23일에만 5명이 공천장을 반납하고 출마를 포기하는 등 네. 공천 반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선거 비용과 뭐 지지율 부진 등 뭐 현실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도 본의 아니게 야권 단일화가 된 지역이 벌써 있다고 합니다. 뭐 반응들은 뭐 제풀에 지친 듯하다, 돈 앞에 장사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3월 21일에 석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아, 석가님 오랜만이네요. 네. 네. 1박 2일 안중근 의사편 삽입 원하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추천수는 260개예요. 그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뭐 그동안 눈팅은 하셨대요. 간만에 생존 신고를 하는데 3월 20일에 방송된 1박 2일 안중근 의사편의 삽입 그림을 직접 하셔가지고 이걸 또 올려주셨어요. 아, 거기 방송에 나온 그림인가 보죠? 네네. 네. 어제 게시판을 보니까 1박 2일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고 반가워해 주시는 딴개이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맛에 딴개질을 한다니까요. 작업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나머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최선을 다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대충 알려져 있던 안중근이라는 거인의 일대기를 시각화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애국지사들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그림 들고 올게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석가님은 그 방송국에서 그런 작업들 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네. 무한도전 관련해서도 뭐 작업하신 것 같던데. 이번에 올리신 것도 조금 그림 느낌이 나긴 하지만 배경은 또 진짜 사진 같더라고요. 네. 보자마자 이제 그림체는 다 티가 나잖아요. 네. 보고 많이 반가워들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게시판 활동하면서 참 재밌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보통 한 저희 평균이 한 30, 4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활발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이대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서 이제 그 뭐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얼굴이 나오거나 했을 때 저희 게시판 유저들이라는 거 발견하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25일에 제이레빈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본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DC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그 썼던 글을 캡처한 화면을 또 올려주셨어요. 네. 제목, 문채원 이짤 진짜 개쩐다 .jpg이고요. 그 캡처 화면의 본문 내용은 김광규 씨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당신은 김광규 저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추천을 누르시고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를 댓글로 적지 않으면 토밥고로 운동을 하느라 민둥산이 되어버린 중국의 산처럼 새하얀 살구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네. 라고 적혀있고요. 원 글에도 댓글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가 엄청 많이 달렸고요. 딴게에는 네. 추천 107개, 댓글은 무려 357개가 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채원 이짤 진짜 개쩐다는 낚시 네, 네, 낚시성 제목이고 그래놓고 저주를 거기다 퍼버놨구만요. 네, 근데 네. 딴지에서 이제 이분이 퍼오셔서 글을 쓸 때는 제목에 김광규의 저주라고 그냥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무시할 수가 없는 저주거든요. 네. 찝찝해서 정말 그렇게 그렇죠. 혹시라도 네. 될까봐.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희 그 게시판 이용자들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인데다가 30, 40대 이제 탈모를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아니면 이미 진행이 된 예,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네. 안 된다. 그쵸. 이런 마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게 네. 이 글을 읽고 뭐 30분 안에 어디에 퍼나르거나 하지 네. 않으면 가까운 사람이 뭐 이렇게 큰 일을 당한다면은 그런 건 무시하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된다는. 맞아, 말도 안 돼. 무슨 유치하게. 네. 행운의 편지 막 그런 것들. 네, 네. 그런 건 무시하는데 유독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댓글을 예전에 비슷한 거에 한번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네. 안 달 수가 없던데.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욕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막 씨바씨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달아요. 네. 아, 김광규 이 배우분이 가발 쓰신 건지 아니면 누가 합성을 한 건지 머리 스타일을 좀 머리 숱이 많은, 네, 머리 숱이 네. 많은 걸로 합성된 사진이 네. 있는데 네. 진짜 사람이 달라 보여요. 너무 젊고 잘생기고. 그럼요. 그 반대도 많아요.
네. 장동건 같은 경우 이렇게 벗겨졌더니, 합성으로 이렇게 대머리를 네. 만들어 놓으면 하면 또 이렇게 확 네. 아니고 네. 근데 이런 거 갖고 웃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네. 제가 머리 좀 빠져봐서 그러는데 네. 네. 머리가 정말 빠졌을 때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네. 제가 그때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게 마치 정말 그 젊음을 한 20년 뺏겨버린 듯한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남들이 날 그렇게 보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맞아.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네. 네. 다시 빠질 것 같아요, 또. 그, 저기, 과태료 때문에. 어필. 예. 네. 머리 빠지신 분들 저기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다음 이번 주 이슈는요. 이번 주에 정치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겠죠. 총선도 네. 얼마 안 남았고. 하루에도 몇 페이지씩, 많게는 막 10페이지씩을 차지할 만큼 관련 글들이 다양했는데요. 네. 20일에 있었던 탈당설부터 23일 기자회견, 그리고 뭐 당에 남기로 했다는 결정, 비례후보 입원 확정, 문재인 전 대표의 사퇴 만류, 뭐 그 후에 당의 두 분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 등 뭐 네. 다양한 화두만큼 김종인 위원장에 관한 다양한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뭐 주제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갖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근데 뭐 또 정확하거나 확정된 사실들이 아닌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딴게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제주 네. 파나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제주 파나텍이요? 예, 예. 저도 그걸 봤어요. 예. 그 대표님이 또 새누리당 뭐 공천을 네, 받았다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놀라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죠. 마지막에 네. 굉장히 또 인기 상품이고. 네, 네 그쵸. 네. 제가 또 굉장히 극찬했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특히 잠 못 들고 오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리뷰를 하기도 했었고. 네, 예. 부모님께 매달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났던 그걸 그 기사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네.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 사실 이제 일단은 몰랐어요. 그 상품 검증을 할 때 네. 그 제조업체 대표의 정치관까지 저희가 검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정치적으로 나와 노선이 다른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걸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치 운동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제주 파나텍에서 보낭칠 이노큐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가 또 거기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제품의 효능을 본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굳이 뭐 정치적인 입장하고 상관없이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네. 구매를 하는 건 소비자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세월호 머그컵 인증과 포장 작업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모 걸그룹이 와서 작업을 도왔다고 해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 사진 막 있던데? 아, 그게 신생 소속사인데 네. 사장님이 딴 게예요. 아, 그래요? 아, 아 소속사 사장님이? 네. 네. 어디 다녀가셨고요? 아재들이 예쁜 처자들을 이제 보니까 사진도 찍고 뭐 사인도 받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진짜로 그 아이돌 그런 그룹이었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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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도 냈고 데뷔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저도 아, 네. 난 또 그냥 젊고 예쁜 처자가 와서 그런 걸 봤더니 네. 아, 진짜로 네, 진짜 앨범도 냈고 네. 어제 작업하면서 네. 내내 그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틀어놓고 노동요로 틀어놓고 노동요로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진리객 틀어놓고 네. 이렇게 네. 제가 머그컵 포장할 때 아마 사인도 같이 해주시고 아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였구나. 같이 포장도 해주고 아. 이렇게 그 전에도 다녀가신 네.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계셨고 네. 아. 뭐 홍보의 일환이긴 할 텐데 네. 어쨌거나 그런 홍보라면 굉장히 예쁜 홍보 방법이네요. 네. 사인은 네. 뭐 그 친구들만 한 게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정말 쓸데없이 사인을 하라 그래가지고 상자에 아, 호요요라고 쓰고. 아니, 어제 갔던 얘기 좀 처음부터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딴게 똥땡이님이시죠? 네. 지금 노란 리본 클럽 강주님이신데 포장하시는 분들이 수원 쪽에서 모이신다고 뭐 이렇게 네.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꽤 많이 모이셨다고. 네, 그래서 제가 목금토일 4일 중에 네. 바로 저희가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쪽지를 드렸었어요. 아, 예고를 예, 예고를 미리 했었어요. 예. 목요일 날은 제가 일이 좀 생겨서 못 갔고 원래 목요일 날 가려다가 금요일 날은 머그컵이 부족해서 취소가 됐어요. 네. 발주난 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아, 포장할 게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말이고 이러니까 많이 오셨다고 이제 오라고 저한테 이제 하시더라고요. 하필 많이 오셨을 때 이제 딱 물어보니까 한 27명 정도 계시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좀 맞네. 뭐 이러면서 계산하고 하셨을 거예요. 계산해보고. 아마 그래. 27명이면 딱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이제 저 혼자 가면 좀 뭔가 부담스럽고 이제 관심도 저한테 좀 집중될 것 같고 상황이 좀 민망하겠더라고요. 좀 하니까. 네, 그래서 또 우리 만만한 또 아재들의 팅커벨. 아재들의 팅커벨. 아씨, 민아댕 선배님이 팅커벨이라고 불러가지고. 아재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호요 PD를 불렀죠. 원래 오늘 하면 다 같이 가려고 했어요. 오늘 하면은 이제 가실 수 있는 분들하고 동계방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작업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제 가서 가보니까 27명이 뭐야. 계속 와, 계속. 주말에도 또 오시고. 한 40명 정도 가까이? 한 7, 8명 정도가 굉장히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아, 그러네. 보니까 이제 이미 한 트럭에 가고 차를 기다리시느라 좀 쉬고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근데 이제 이미 소포장 다 끝내놓으시고 마지막 상차만 마지막 이제 그 박스 제일 마지막 박스 포장하고 상차만 남겨놓으신 상황이었고요. 한 40명이서 3, 40명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무슨 기계인 줄 알았어요. 그 뼈뼈기를 자르시는 분, 뼈뼈기를 또 푸는 분, 옮기는 분, 그것도 감는 분, 감고 나면 테이프 붙이는 분, 상자에 담는 분, 송장 붙이는 분, 딱딱. 분업이 잘 되어 있구나. 옮기는 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은 트럭에 싣는 분, 딱 완전 분업이 돼가지고, 한 네다섯 개 조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여기저기 클럽들이나 뭐 이런 데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간식거리가 산더미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놀이공 공작소에서 만든 그런 리본이라든가 또 개개인이 또 가져오신 여러 가지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랜덤하게 상자에 이렇게 같이 담아서 이벤트처럼 보내주셨는데 호요요 PD하고 이제 제 사이는 일종의 꽝이에요. 아, 그러네. 웬 낙서야? 하고 이렇게. 일종의 꽝. 그러니까 또 박스에 했기 때문에. 왜요?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호요요까지는 좋아할 수 있어요. 아, 개발사님 희한하게 이렇게 사랑표를 자기 개발순에 하트 이렇게 하는 게 참 안 어울리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날 사랑해달라 그런 거였죠. 개발 세발 글씨로 개발순에 사랑표 이렇게. 그래서 어제 1300개 정도 박스를 작업했다고 해요.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는 작업은 금방 하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좀, 또 독특분들도 한 네다섯 분 오셨어요. 독특분들, 이제, 겨울님, 땡스님, 그리고 잡설님, 후원님도 오셨고. 아, 후원님이요? 다 남자들? 네, 다 남자들. 여성분들도 좀 계셨고요. 네. 여성분들 비율은 얼마나 됐나요?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10%? 15%? 뭐, 10%? 그렇게, 얼마 많이 안 오셨나요?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죠. 네. 먼저 가신 왔어요. 분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30% 정도 됐어요. 가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감 있고, 그냥 변태 페인들인 줄 알았더니 또 모아놓으니까 또 쓸 데가 있구나. 잘 됐네요. 저희도 어쩌면 나중에 또 무슨 뭐 기획 상품이나 뭐 행사 상품 같은 거 뭐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경력자분들 우대해드릴 테니까요. 작업을 끝내고 그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그랬다면서요. 어제 엄청 크게 쏘셨다면서요. 아, 소고기를. 소고기를. 네. 이야, 진짜 크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정육식당인데 이게 좀 저렴한 집이었어요. 좀 저렴한. 비용 얼마나 나왔어요? 한장 넘게 나왔을 것 같은데. 한장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개발 수배를 위해서 그래도 모금을 좀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회비를 이렇게 좀 걷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날밤님한테 그 이제 머그컵 수익금에 보태서 쓰시라고 그 드렸어요. 큰일 하고 오셨네요. 역시 유배왕. 대단하다. 광고 한 번씩 누르시고요. 어제 그렇게 크게 쏘신 것 같아서 좀 저도 좀 부담되셨겠다 생각하고. 허요가 엄청 먹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어제 저랑 같은 방향인 분이랑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데려다 주셨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서 돈 많이 나오셨을 것 같더라고요. 개발사님 하니까 회비를 좀 걷었습니다라고 하시길래 그러셨어요? 뭐 그랬네라고 했는데 또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그걸 또
유날바님께 전달해드렸다고. 네, 유족분들한테 전달해드리라고 네, 다시 전달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큰일 하셨네요. 아유, 네. 아, 정말 예, 모임 분들이 이거 자기한테 떨어지는 뭐 수익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네. 모여서 그렇게 뭔가 추운 곳에서 그런 노가다를. 네, 지금 저희가 게시판 운영하면서 저도 느낀 게 그거예요. 가족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처음 게시판 통해서 처음 뭐 사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느끼는 게 정말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네. 이렇게 주변에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또 어제 이제 그 툭툭분들도 네. 같이 오셔가지고 네. 포장을 하시고 네. 또 같이 이렇게 술 또 드시면서 네. 아, 뭐 시작하자마자 이게 소주를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이미 뭐 따로 계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독특분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네. 네. 이제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네. 저하고 또 이 사이가 그동안 좋지 않았던 네. 그분들이 그 테이블을 딱 잡고 앉으셔서 네. 귀가 간지러워지는 줄 알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개발소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가 우리 네. 재개발소님은 아랑곳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재개발소님?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막판에는 네. 제가 거의 붙들려 가서 같이 이제 술 마시면서 사인 이야기들 네, 많이 사인 이야기들 네. 네, 많이 하고 네, 푸셨어요 그래서 네, 뭐 제가 그래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네. 너구리용을 좀 팔았어요. 아, 네. 네. 다 너구리용이 시킨 거다 그거. 네. 그래요. 네. 네. 괜찮아요. 뭐, 독특분들이야 뭐. 네, 뭐 아.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네, 네. 재밌었습니다. 어제 네. 저 데려다 주신 분은 이제 차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딴지에서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닌 것 같고 뭐 벙커에 강연 있거나 이럴 때 좀 들으러 오시는 분 같았는데 그 세월호 자기 딸을 그렇게 잃으신 분이랑 이렇게 일을 같이 하셨었대요. 네. 당시 거래처라서 그래서 정말 자기도 그 사건 있었을 때 일주일 동안 우셨고 저 지금도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참여하시면서 좀 마음을 달래면서 또 좀이라도 힘을 대고 예, 대고자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또 이번 그 머그컵 네. 행사 때문에 딴지를 알게 돼서 그 머그컵을 보고 접하고 먼저 접하고 딴지를 알게 돼서 이제 가입하시고 어제도 그렇게 오신 분도 계셨고요. 네. 몇몇 분들은 그 생업을 거의 제쳐놓고 지금 네, 한 몇 주째 그렇게 월도를 정말 네, 하면서 네. 대구에서부터 올라오시고 뭐 청주에서 윤활밤님 윤활밤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청주에서 그러게요, 올라오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네. 또 한 500개 정도 작업을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아직 네. 분량도 있고 이래서 마무리로 500개 정도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 수령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아마 포장 작업에 하실 것 같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한 10명 정도는 또 이렇게 좀 인원이 그러시겠네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딴개똥땡이님 또는 윤활밤님 통해서 네. 이렇게 좀 가셔서 도와주시면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어제 뭐 돈도 많이 쓰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은 후회하겠지만. 네. 미계진님, 네. 즐겁다 세 번 복창 미계진님. 즐겁다 복창 세 번 미계진님. 네. 닉네임도 틀렸어. 그냥 네. 한번 불러봤습니다.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서. 이름 불러주면 정말 좋아하나? 저도. 소유 PD가 저번에 머그컵 관련된 그것 때 닉네임을 막 부르시고 있었는 네, 이분들 있었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고. 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미계진님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말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요? 네. 그거에 막 한이 맺히셔가지고 네. 여기도 올리고 댓글로 올리고 댓글에다가 네. 글에다가 장난하는 게 올리시더라고요. 네. 어제 가서 뵀어요. 네. 오늘 꼭 얘기해드리겠다고 전화통화라도 할까요? 막 이랬는데 전화통화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별것도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26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제5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딴지행동클럽의 테드님을 비롯해서 네. 딴게이 분들이 시위 행렬에 참여를 또 하셨고요. 유튜브로 현장 생중계도 하셨습니다. 네. 총궐기가 끝나고 나서 한 6시 반부터는 광화문에서 세월호 문화재 현장도 중계를 해주셨고요. 그것까지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학로에서 뒤풀이도 하셨던데 점점 여성회원의 비율이 늘어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그래요? 손을 다 모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게 딱 구분이 되나요?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던데. 아, 그래요? 네. 유난히 손목이 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구나. 남자분이신가? 그 남자분들 중에도 요즘엔 손 예쁜 분들 많아요. 하긴 그렇죠. 여자친구 막 손밖에 없어갖고 관리. 아,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네. 네,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오늘의 토크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유 PD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몰랐네. 뭔지 알지 몰랐네요.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부대끼며 살 때. 네. 무슨 이제 큰일로 뭐 얼굴까지 붉히거나 막 언성 높일 정도의 일이 생기면.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너무 물론 힘들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멘탈에 금이 싹 가고 스크래치가 싹 생기는 정도의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좀 그 일은 이미 끝났는데도 그리고 앞으로 뭐 내가 잘하면 된다던가 좀 개선하면 되는 건데도 그냥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막 기분 좀 상해 있고 울적하고 이럴 때 좀 다른 사람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저도 그런 일을 최근에 겪어서 같이 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네. 누가 잘못했냐,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네. 옆집에서 쪽지를 붙여놓으셨네요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 네. 쪽지 붙여진 쪽지를. 네. 쪽지 내용이 뭐였어요? 네, 포스트잇에 적혀서 뭐 이렇게 현관문 같은데 붙여져 있었겠죠. 네. 새벽에 조금만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수도관 소리, 드라이기 소리, 건물 방음이 잘 안 돼서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짤막하게 포스트잇에 옆집 사람이라든가 같은 층 쓰시는 분이 그렇게 했겠죠. 네. 아, 밑에 집도 아니고 보통 층간 소매님인데 뭐 옆집인가. 네. 보죠. 층간 소매 아니라 옆집에서 너무 가깝게 들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네. 뭐 퇴근하고 돌아보시니까 현관문에 붙여져 있었겠죠. 아마도. 네. 아니면 아침에 출근할 때 발견하셨던가. 그래서 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저 12시 퇴근인데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너무 가슴 좀 스크래치가 좀 생겼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네. 내가. 네. 이렇게 많이 피해를 줬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뭐. 그리고 또 댓글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렇게 방음 안 되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은. 네. 것부터 문제고. 그렇죠. 뭐. 네. 또 이런 연립주택 타면 그 정도는 또 서로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저렇게 또 티를 내면서 뭐 붙여놨다 뭐 이런 것들. 퇴근 시간이 좀 12시. 네, 넘어서 오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퇴근 시간도 늦은 분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뭐 이런 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정말. 그쵸. 마음이. 슬프다. 예. 감시받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할 때마다 뭔가 이 소리가 들리겠지? 막. 네. 그런 생각으로. 옆집 또 저러네? 막 이러면서. 네. 화장실 갈 때 어떡하나 그러면? 물내리는 소리도. 네.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쵸. 시공이 좀 옛날에 된 거면은. 네. 허접한 건물이면. 그래서 이거 보고 저 역시도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가 싶은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일이에요? 왜냐면 사람 많은 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홍대였는데. 네. 술집도 많이 밀집돼 있고 이쪽 거리였어요. 지나가다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갔어요. 좀. 네. 규모가 좀 작은 카페였는데. 네. 들어가서 화장실만 잠깐 쓰고 나오려고 좀 급해서. 네. 네. 그래서 딱 나오는 길에 그 직원이 들어올 때부터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길에 딱 길을 막아 서는 거예요. 네. 저기 잠깐만요 하면서. 네. 여자분이셨는데. 네. 그래서 길을 막아 서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누가 여기로 보냈냐고, 지금 화장실만 쓰시고 가는 거냐고 신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아, 민망하잖아요. 저도. 네. 물론 화장실만 쓰고 가는 거. 네. 좀 민망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슨 경찰도 아닌데 그러시길래. 그러게요. 카페가 그렇게 화장실 개방해 놓은 데가 많지 않나요? 네. 특히. 네. 프랜차이즈 점이니까 개인 커피숍도 아니고요. 네.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있는 커피숍이기도 하니까. 잠깐 들린 건데 그렇게 하길래 민망해서. 네. 에이, 한 잔 사고 갈게요 라고 해서 그냥 한 잔 주문하고 계산하면서 그래도 한마디 왠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앞 좀 가로막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하고 하니까. 네. 네. 요새 너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거 영업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기도 좀 준비한 게 있었나 봐요. 또 이런 일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뭐 크게 뭐 소란 피우는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계속 생각나면서 스크래치 좀 생긴 거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 각박하다. 그리고 또 이해는 되는 게 얼마나 다른 뭐 그 근처 고깃집에서 저기로 가세요 하는 일이 많았으면 이랬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호요한 만만해 보여서. 만만해 보이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우락부락한 남자였어도. 예. 안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도. 그쵸. 여러 가지 들면서. 진짜 가슴도 작겠다 뭐. 네. 전혀는 만만해 이런 거 아니에요? 안 세 보여.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 여자 직원분이 그렇게 하시길래. 네. 이해도 가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사람 많은데 장사하느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지점장한테 뭐 단단히 주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청소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네. 있고 뭐 와서 누가. 네. 큰일을 보고 술 먹고 오다가. 네. 해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충분히 얘는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노매너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글 보니까 같이 이런 좀 스크래치 된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면 좀 풀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그 카페나 아니면 뭐 음식점 같은데 왜 이제 그 지정 해놓은 게 있잖아요. 왜 개방 화장실 운영하고 있다라고 끝말 같은 걸 세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운영하는 사람들 말대로 일종의 영업 방해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뭐 청소한달지 관리한달지 아니면 화장실 안에 있는 뭐 그 부품 같은 것들이 뭐 도난 사고랄지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화장실을 아무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어쩌면 업소 입장에서는 뭐 나름의 권리일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오유 PD 말처럼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마치 이 사람을 좀 심했어요.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네. 아, 나 정말 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때문에. 네. 그럴 줄 알았으면 아마 그 돈 내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용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고. 네. 뭐. 네. 보통은 그런 뭐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는 이제 그렇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맞아요. 이용하게끔 그렇죠. 해준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네. 이게 되게 번화한 데 일하고 있는 만약에 제가 카페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이게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렇죠. 그게 맞아요. 막 휴지가 이만큼씩 남이 그것도 용변 보고 남은 휴지들이나 이런 걸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예, 유럽이나 외국 같은 데서는 아예 거기서 구매를 하면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찍혀져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아니면 화장실 앞에 돈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나 그렇게 뭐 된다는 건 조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야속하거나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뭐 스크래치가 서로 안 생기려면 그거는 미리 공지를 해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실 네. 이용하실 분은 요금을 내라고 하든 뭐 최소 뭘 한 잔을 구매하라고 하든 네. 그랬으면 아마 그 상관에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호요 PD는 좋다고 사용을 이 사연, 네. 이 저도 그렇고 네. 이 사연 올려주신 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자기가 12시에 퇴근하는 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네. 와서 그래도 씻고 자야 되고 그렇죠. 용변도 보고 자야 되고 이러는데 드라이기 머리도 말리고 자야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보면 다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피해자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들도 있는데. 이런 생활 소음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전 전에 살던 데가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서 위층에 원래는 여자분 한 분만 산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주말이 되면 되게 행복해하는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늦은 시간에 네. 전 혼자 있고 네. 너무 적나라하게 들리고 네. 그 해피 타임이 끝나고 나면 네. 바로 때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것도 뭐야?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물 내려가는 소리랑 이렇게 샤워기 소리가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깨끗한 커플이네. 끝났고.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이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요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와이파이 이름을 야 뭐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아. 저도 퇴근을 늦게 하니까 세탁기. 드럼 세탁기 있잖아요. 왜 오피스텔 같은데 네. 밤에 세탁기 돌리는 게 좀 애매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그 세탁기 타이머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출근하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낮에 돌아가게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딱 열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뭐 그렇게 시간을 좀 맞춰서 10시 전에 세탁기 끝나게 씻는 거는 저는 이제 보통 아침에 씻는 케이스예요. 네. 자기 전에 씻기보다는 자기 전에 이제 양치만 하고 전에 살던 집에서는 옆집 사람이 밤에 그렇게 노래를 불러댔어요. 아, 노래방 같은 걸로. 가수 직망생인지 열심히 불러요. 저는 옆집에서 굉장히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뭐 노래 부른다던가 피아노라던가 이런 건 네. 충분히 이웃을 고려해서 늦은 시간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생활소음은 좀 서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게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참거든요. 가뜩이나 그 힘든 세상 살면서. 네.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더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의식을 할 테고 의식을 해서 저 사람이 알면서도 저런다라고 이제 또 나는 또 거기서 다시 또 뭔가 경계를 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렇고 거기 때문에 아예 저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오히려 그 자기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렇게 요구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에 붙인 옆집 분도 되게 공손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전 집에서 살 때
옆집에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나 봐요. 네. 그때는 저도 오빠랑 살아서 좀 연립주택 좀 약간 넓은 집에 살았었는데 네. 그 옆집도 그런 가족이 사는 데였는데 여자분이 그 아내분이 좀 우울증이 있으신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셨 좀 심각하다가 싶을 정도로 지르시는 분이었어요. 네. 애한테 화를 내거나 네, 애한테 화내고 좀 진짜 좀 심각했어요. 약간 저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거에 딱히 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어느 날 저도 퇴근하고 딱 가보니까 그 집 문 앞에 A4 용지로 크게 붙였는데 막 쌍욕 야 너 그럴 거면 애를 왜 낳냐 뭐 씨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보시면 힘드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애를... 떼줄까 이거 내가 이거 숨길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어간 적 있었는데 참, 근데 그 뒤로 그분이 건물 전체적으로 시끄러웠을 분들한테 그 복숭아 하나씩 갖다 드리면서 저 죄송했다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생각도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분도 좀 하다못해 뭐 작은 거라도 그럼 되겠네요. 네, 좀 선물을 하면서 좀 양해를 구하고 그나마 서로 얼굴이라도 한번 익히면 그 화내고 뭔가 분노하고 그런 게 조금 덜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 방법이 제일 좋아 맞아요. 보이네요. 저도 그때 그 복숭아 받으면서 아, 감사. 괜찮. 저는 사실 괜찮아요. 뭐 힘드시죠. 그리고 그 쪽지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진짜로. 아, 그 붙이신 분들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일단 받았으니까 복숭아. 자유 게시판에서도 층간 소음이 또 좀 주기적인 떡밥 맞아요, 맞아요. 하나예요. 네, 그래서 막 위층에 복수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매트 같은 걸 깔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놀이방 매트 같은 거 알죠. 네. 저희 부모님 댁도 바로 위층에 이제 아기들이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또 예민하셔서 좀 힘들어하시는데 또 어떡해. 예민하시면서 또 소심하세요. 아, 네. 남한테는 좀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애들이 크기만을 지금 기다리면서 꾹 참고 있으신데 또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댁 아래층에 고3 학생이 있었는데 또 그 집은 또 너무 예민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분이 고3일 때 저희 집은 진공청소기도 제대로 못 돌렸어요. 아. 이웃이란 게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좀 심하네요. 또 개인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또 너무 또 둔하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윗집에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네. 아래층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위층으로 이사를 오신 건데 명절이 되면은 그 손자 손녀가 이렇게 놀러 오잖아요. 네. 애들이 조그만하니까 뛰어다닐 걸 알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 계속 뛰어다니고 또 집에 노래방 기계를 들이셨는지 노래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걸 하면 안 되지. 아 명절이라 신나셨구나. 아 명절이라. 아, 명절이라. 너무 심해서 다음 날에 피아노로 복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듣기 좋아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 부르시죠.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또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분위기가 또 그런 날이니까. 뭐 각박한 세상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걸로. 스크래치 좀 나신 이 우리 글쓴이 분도 좀 누그러졌으면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바래요 정말. 네. 네 다음은 꾸물님께서 준비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제목이 안경 쓴 여드름 난 돼지 같이 생겼을 것 같은 게라는 제목이고요. 스크래치 같다. 그러게. 네, 이게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를 캡처한. 예, 내용이고요. 네. 그 두 분이 그 다른 업체에 뭐 이런 계약 관계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한쪽 분이 아, 그 저희 그쪽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그 무슨 디자인 시안 같은 걸 이쪽 다른 업체 쪽 분한테 네. 개인적인 일을 이제 좀 부탁을 드리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해드릴게요 해서 시안을 보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아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조금만 뭐 분위기를 바꿔달라 네. 이렇게 하니까 원래 개인적인 이쪽 업체 일을 이제 거의 그냥 부탁받아서 하는 네. 대가 없이 네 일이었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저 바쁩니다. 한가하지 않아요. 그쪽 업체 프로모션이면 그쪽 디자이너에게 문의하세요. 네. 뭐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를 했네요.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먼저 의뢰를 했던 분이 이제 원래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던 걸 이분한테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 몰라 진짜 안경 쓴 여드름난 돼지같이 생겼을 것 같은 게 아. 짜증나게 굴어 이런 네, 메시지를 잘못 전해주신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 이쪽 업체 일을 그냥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아, 이 사람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거 뒷담화를 했다는 이것 때문에 좀 문제라기보단 저는 여기 댓글에 고맹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 진짜 디자인 일하지만 속 터져요. 뒷 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저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도와줘도 좋은 소리 못 들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이잖아요, 이거. 네. 네. 이게 제가 여기서 약간 좀 화가 났던 지점은 뭐 갑질이나 그 뒷담화는 전 사실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그게 네. 실수일 수도 있고 뒷담화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또 하는 얘기인데. 네. 저도 이런 일을 좀 해왔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네. 어떤 디자인 일이 있을 때 이걸 의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되게 막연하게 주문을 해줘요. 그러니까 밝게, 네. 화사하게, 네, 그러니까 모순적으로 심플하면서 화려하게. 네, 이제 그런 식인데 이게 이미지 작업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네.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레퍼런스라고 하는 아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자료 사진 같은 거를. 네. 기준이 되는 게 있으면 좋거든요. 네. 뭔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네, 그리고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네.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이제 좀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긴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만 그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파란 사과인지, 아니면 정말 빨간 사과인지, 썩은 사과인지 네 이게 한입 문 사과인지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없이 사과를 그려주면 아, 이 사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저 같은 어떤 뭐 디자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딴지 여기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뭐 같이 일을 하시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네.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이제 그 중간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해요.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제 뭐 클라이언트들 의견을 듣거나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첫 시안이 가장 좋다고. 결국은 여러 개 줬더니 기껏했더니. 시안이 나가면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거 저렇게 달라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 처음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흔해요 흔한 일이고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 이제 시안은 몇 차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뭐 어떻게 일의 방향성을 정해놨는데 막무가내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뭐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처음에 오케이를 해서 그걸로 작업이 진행이 이미 되고 있음에도 뒤엎는 경우 뭐 그런 그렇죠. 경우 또 싸움이 많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작업 같은 걸 뭐 디자이너들이 작업할 때 파일 저장하면은 파일 이름이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최종 마지막 뭐 다시 1 그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3. 네. 해놨던 걸 다 지울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했던 걸 지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윗분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 좀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해놔야 그걸 보고 내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하지 아, 않겠냐. 그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일단 한번 보고 일단 한번 봅시다 하는 데가 제일 싫은데 뭘 봐. 딴지도 자주 그런다. 딴지도 개발의 방향성을 서로 정하지 않고 일단 개발진이랑 개발팀이 해놓은 걸 일단 한번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가 따따블로 들어가거나 더블로 들어가는 경우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거래하는 데 중에서 제일 많아. 제일 많아. 했다가 아니면 묻히는 계획이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를 냈다가
개발에서는 그거 인건비가 사실 솔직히 어마무시한데. 그렇죠. 옛날에 총사한테 일렀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일을 주는 사람은 레퍼런스 잘 확보하고 다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뭐 시안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아니까 네. 그럴 때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 그 다음 디벨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게시물에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없이 심지어 개인적인 네, 해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더 빡칠 것 같네요. 일을 하다 보면 거래 쪽에서도 그런 계약 외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작업 의뢰를 하기도 해요. 많이 그런 회사 차원에서 금지를 시켜놓고 그래도 그렇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 개인적인 친분 같은 게 좀 쌓이고 이러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마다 아 이거 작업지 시서가 없어서 못한다. 뭐 사장님이나 팀장님 효과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또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부탁을 받는 입장에선 갑질일 수 있다는 또 그런 네. 게 좀 있죠. 이제 디자이너 쪽에서도 이게 방어에 대한 스킬이 조금 올라가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처음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좀 구린 걸 보여줘요. 아. 그래서 이거 좀 별론데 하면은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괜찮은 걸 나중에 보여주면 효과가 조금 더 배가 되거든요. 처음 거보다는 훨 나으니까. 그리고 또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의뢰받은 그 스타일 말고 자기가 좀 하고 싶어하는 그쪽 그러면 이제 의욕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히든카드로 남겨뒀다가 앞에 걸 구린 걸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하는 회사 생활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고서나 기획안을 낼 때 처음에 한 번은 좀 구리게 내고 일부러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 같은 어떤 걸 가져가도 다시 해와라는 말을 한 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해와 이러면 그냥 똑같은 걸 갖다 주면 괜찮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네. 있고 그 미켈란젤로가 심지어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그 클라이언트인 귀족한테 뭐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아 뭐 코 부분이 너무 어떻게 좀 깎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석고 가루를 그 자기 주먹에 좀 쥐고 가가지고 그 코를 깎는 척 했대요. 네. 그러면서 그 가루를 싹 떨어뜨린 거죠. 네. 그랬더니 그 귀족이 이제 좋네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요새 일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 뒷담화를 그 깐 거가 사실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무튼 결과물을 받고 거기서 아마 그 뒷담화만 하지 않았어도 어쩌면 다음 기회에 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을 텐데 네. 물론 이제 뒷담화라는 걸 자체는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부탁을 해서 뭘 받았을 때는 정말 예의상으로라도 이렇게 고마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손해는 그 뒷담화를 친 부탁 일 그쵸. 부탁하고 뒷담화를 깐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천하의 몹쓸 놈이 돼버린 거니까 그쵸. 네. 네. 그 후기가 없네요. 그 후기 그 뒤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보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잘렸네. 반대 쪽에서 뒷담화를 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맞아. 이건 좀 이게 약간 좀 퍼오신 것 같아서 아마 후기가 따로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그 서로 간에 일하는 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이쪽 뭐 디자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이렇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었고 이 글을 작성해 주셨던 뉘집개가 왈왈거리냐 이분의 그 프로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좀 재밌는데요. 스스로 병신임을 알게 되면 딴 게는 유토피아라는 프로필 그 설명을 적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1월 유배지 통계 링크랑 2월 유배지 통계 링크 이런 걸 달아주셨네요. 그런 걸 분석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30화 2부에 계속됩니다.